자, 오늘 대회 날입니다. 며칠 한다. 교육 4일차. 교육 4일차 지금 전경이고, 지금, 저희 선수 등록 마쳤고, 저희는 오늘 스쿼드 4, 4조에 저희 한국분들, 매치 참가하는 분들 전부랑 몽골분들 한두 명 끼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3일 동안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오늘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4일차에 매치. 매치는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 저희는 피스톨 매치만 스테이지 4개만 참가를 하기로 했어요. 라이플이나 샷건은 아직까지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참가는 좀 힘들고, 일단 핸드건 매치만 참가를 할 거예요. 하고 오늘 오후에 조금 빨리 끝나고 내일 이제 IDPA 매치가 다른 사격장에 있습니다. 이제 골리로 갈 거예요. 오늘 매치, 이제 실총 매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나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냐면은 요5.11 코리아 챌린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회를 주최하는, 몽골에서 주최하는 분이 계세요. 몽골 5.11에 요 챌린지를 주최하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궁기시 코리아 대표님 같은 사람이 여기 계세요. 네, 하미르 씨라고 하는 분인데, 영어로 인터뷰를 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께 번역을 통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 인터뷰 엄청 바쁘시거든요. 빨리 가서 인터뷰를 좀 부탁해서 지부장님, 5.11 북아시아 매니저님 부탁해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빨리 따오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네, 됐습니다.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the IDPA training course, and I hope, I'm sure that everybody is improved their skills, and I would like to appreciate all Korean shooters for coming to our 5.11 challenge competition and participating successfully, and wish you all the best and good luck. Thank you. Yeah. 감사합니다. 세이프티 존으로 총기 검사하러. 총기 검사. 홀스터 차고, 3개 차고요. 그리고 닫고. 오늘 첫 매치 소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어제 3일 동안 교육은 어땠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끝입니까? 예. 자, 오늘 첫 매치, 실총 매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설렙니다. 그동안 3일 연습했는데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다음 분. 반갑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통과하는 것만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 필리핀을 가든 태국을 가든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막 예를 들어 지금 다 섀도우 쓰니까 뭐 섀도우 큰 문제가 없지만 누구는 오픈 거 쓰고 누구는 뭘 했는데 만약에 트러블 생겨봐봐. 네, 가서 그때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같은 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또 현장에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멘탈 안 터지고 그날 가서 매치를 잘 참가하고 오면 되는 거고. 스테이지에 들어오니까 진짜 해외 실총 매치에 참가한 게 실감이 납니다. 저희는 4스쿼드, 4조고 스테이지 4번부터 시작해요.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4조, 스테이지 4번. 다행히 첫 번째 스테이지가 저희가 어저께 계속, 어저께가 아니죠. 3일 동안 받았던 교육, 했던 그 레인지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스테이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저기 지금 스틸 타켓들 저기 페이프 타켓 스틸 타켓 여기 아마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거 쏘고 저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비스시 비스시 어디 그냥 저거 어떻게 뭐
설명 잘 맞았어요 제가. 네. 자, 빨간 메탈만 쏘는 겁니다. 메탈만. 서서 한 자리야? 빨간색 안에서? 네, 저거, 저거. 그렇네. 저 왼쪽 안에서. 옥수로 하세요. 옥수로. 여기는 옥수로 하세요. 이동하는데 여기 나 그거니까 쓰리가는 데가 있네. 감독님이 거기 했잖아. 아니 왜냐 나중에 어디 이 친구가 어디 가더라도 누구를 이제 학교에 가서 해야 됩니다. 어디? 나 설명해. 어이. 김 세. 세 형. 예. 세 형 김. 야. 야. 세 형. 예. 야. 정민하고. What's your name? 세 형. 세 형. 예스. 잠바, 잠바. 아, 입고 와도 됨. 입고 할까요? 아주 벗어.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요. 핸드폰 잠깐만. 오케이. Shooter, you ready? Yes. Stand by.
Yes. Time to learn it, man. Yes. Time to learn it, man. Yes. Heat factor. Yes. Carus. Yeah, thank you. I think. Shooter, you ready? Stand by. Alright, so. 천천히 아, 저거 어떻게 다 맞췄어? 골프 못 맞출 것 같은데. 홀스터.
1번 스테이지 마쳤고 지금 이제 탄을 넣습니다. 15발씩 넣는데 그 저기 이 탄 넣는 거 이게 제가 엄지손가락에 테이핑한 이유가 상처도 있지만 탄 넣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이게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놓으셨던데 그것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뭐 탄 넣는 거 엄살 부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2, 3일 와서 한 1000발, 2000발 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거 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짬나는 시간에 다음 스테이지 앞에서 이렇게 탄 넣고 있어요. 15발. 스테이지의 정체가 심해서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지가 지금 비어 있다고 해서 중간에 다른 스테이지 한 군데를 먼저 하고 네. 그렇네요. You are ready? Yes. Choosing 앞번호 있어서 Choosing 남길 거예요. 근데 내부는 다음 스테이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넘어가서 피스톨 먼저 쏘실게요.
Shorter. The, Not make ready. Condition 2. Are you ready? Yes. Stand by. Finish? Yes. Alright, okay. Hammer down, shot, faster. 찍기만 하면 돼. He's a YouTube. What? He's a YouTube. YouTube. Okay. Sorry, it's a field cleaning, not proper cleaning. It's just temporary cleaning. No problem. Yeah, so. Ideally, it has to be very nicely opened, but it's just for temporary break. You change the water break? Ah? You change the water break? Yes, because this is a good muzzle brake. There was jam, so that's why I'm cleaning it. Otherwise.
소리가 좋네. 찰캉찰캉 지나가서. 이 ковид-ийн 2 жилээр 2 жил бид нэр орон хийж амжаагүй чадаагүй. Тэгээд ер нь бол аль болох таслахгүй жил болгон улам өргөн болгож хийх хүсэл зоригтой байдаг. Энэ жил манай тэмцээнд бол нийт давхарсан тоогоор марк одоо нэг марк 200-аар чахам хүн байгаа. Яг нь одоо энэ жил бас ханаар буюу 2 буу아, 오토바이 완전 새 거다. 네. 아니, 힘드십니까? 네. 많이 힘드십니까? 싱싱하다. 아니, 오늘 점심. 매운물 드시는구나, 콩가시. 설마 이것만 따로 먹겠습니까? 단체 볶아주죠? 너무 많은 말이야. 너무 많은 말이라서 깜짝 놀라고. 들어가서 얘기해. Stand by. 맥레디. 예. Are you ready? Yes. Stand by.
you finish, you're clear. You're clear, hammer down. Faster. Yes.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전부 사격하고 있고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어요. 지금 마지막 스테이지가 저기 저쪽 끝에 보이는 이제 16발짜리 스테이지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저희는 라이플 안 하기 때문에 16발짜리 스테이지고 지금 한국분들 멤버들 전부 다 피곤에 쩔어가지고 계시고 저 끝에 공기식 코리아 대표님 지금 멘탈이 가출을 하셨어요. 벌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해외에 이렇게 실총 매치를 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이게 언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뭐 미국권은 영어권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영어로 하면 되는데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챙겨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몽골이니까 또 한국말이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 아로 레인지 오피스가 한국말을 못하시면은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는 나는 줄을 서가 있지만 맹꼴찌로 해서 집에도 맹꼴찌로 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광고 들어갑니다. 여기 공기식 코리아 대표님이 우리 코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점수를 잘못 맞으면 가서 강하게 확인하고 예 네, 합니다. 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자. 제가 오전에 스테이지 2에서 DQ 상황에서 우리 궁기시 대표님이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뭐 이렇게 레코드가 기록되는 매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5.11 챌린지라고 해서 즐기다 이런 즐기는 분위기에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로분들 안전요원들이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쇼트를 위해서 선에 살짝만 걸쳐서 점수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진짜 총구가 돌아가거나 넘어져가지고 뭐 총을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만 무사히 매치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지션 2? Yes. 박지? Yes. 오케이, 코치. 오케이. Are you ready? Yes. Okay. Check. Okay. Your time. Yeah. Hey, Marunik. 8:11. Are you ready? Yes. Stand by. No finish. Yeah, finish. Okay. You can. Oh, 아닌가? Okay. Hands are 26, 30. 아, 저거 아니잖아. And I will be faster. 왜 두 썼어요? 왜 두 써? 아, 두 손 썼다. 아, 이거 처음 하면 안 돼. 1, 2, 3, 4, 5, 5, 5, 5. 아, sorry. Sorry. That's okay. 이런 멘탈. 예, 페널티구나. 실패.